20차면 솔직히 뭐가 떠도 이득이야. 바로 그냥 복구 개이득 받죠. 와! 야, 클라라까지 확정에 또. 아니 무슨 야 페스티벌임? 넷두가 한 건 한다. 대리 가차에 쿠레츠 진짜 다르긴 하다. 어, 이 정도면은 풀도를 할만하죠. 30연차 만에 또 나왔어? 아니 아, 내게 이래야 되는데 아, 배 아프네. 설마 나 지금 뿌리고 있는 건가? 와 또 아케론이야? 아니 오늘 스타레일 그 아케론이 나왔죠. 그래서 아케론 대리가차를 좀 진행하고 또 은랑 에디션 제가 또 실물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. 오늘 그러면 대리가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목표가 아케론 명암 전광. 근데 애초에 이분은 금방 하겠는데? 반천장에 나서 화구업까지 있으면은 뭐야 개쉽잖아. 아 근데 브로냐 뽑았네. 부럽다. 다 뽑고 남은 거 아케론에 박아서 각이 나오면은 아케론 이돌까지 가보겠습니다. 10연차. 아 이거 간만에 방송에서 가차 해보는데. 아니 어차피 정배야. 일단 확정이죠. 와 근데 길쭉길쭉하다. 34,000개면은 이돌이 조금 운이 붙어줘야 되는데 할만하긴 해. 한 번 정도 좀 잘 붙어줘야 할만한데. 근데 다시 픽돌 한 번이라도 나면 스탑. 60연차면 살짝 빠르게 등장. 이발 하필 이러면 조금 애매하긴 하다. 150 뽑으면은 다음 거 만약에 픽줄 안 뜨면 되긴 되거든? 고? 어? 야 이러면은 또 가능성 있냐? 10분 만에 떠버리면 기다려봐봐. 어? 이러면 남을 수도? 이번에는 고봉밥일 것 같긴 한데 70? 나쁘지 않아 70은. 밀어보자. 맞아 어차피 이거 이번 버전 사료로 먹을 수 있어. 마지막! 에라이씨. 근데 단차 하면 나올 것 같은데? 그래 진짜 거의 다 왔었네. 아케론 이돌. 그래서 얘 이돌이 뭔데? 저는 약간 진짜 패치 돼야지 그제서야 좀 이제 보는 편이라. 미드웨이 사이트 희절 명암 전광 대비 후돌 전광 상승량 90%. 어? 90%? 아무튼 이돌 추가드립니다. 이분은 아케론 이돌이랑 광추 명암이 목표고 170뽑에 23,000 수정. 약간 쉽지 않을 수도?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오! 어, 잠깐 뭐 쌓여있었나? 이거 뽑고 부검 좀 한번 해봐야겠는데? 와 씨발 첫 번째가 아케론이라고. 기다려봐봐. 야 1차 만에 뽑았어 미친. 아 카페인 개땡기네. 그러면 80뽑에 23,000 수정으로 아케론 두 번? 쌉 가능. 이번에는 좀 꽉 차게 나올 듯. 70 이번에 확정해 나버림. 어 근데 브로냐 풀돌 아니면 나빼드? 픽돌 중에서는 1등상. 아까 아케론이 10분 만에 나왔으니까 천장 한 번에 아케론 브로냐 먹었다 쳐. 아 근데 이러면 다음번에 픽돌이 나면 안 되는데? 이번 아케론 일단 무조건 확정이고 이번이 약간 10연차 여기서 나와야 돼. 어? 20연차 만에? 그럼 만약에 픽돌 나도 사륙해만은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? 야 20연차 만에 또 먹으면 그만이야. 10연차 20 안 나. 말리지 좀 써도 되나요? 지금 50 뽑았는데? 어 되겠다 쓰면은 깔끔하게 70 가자. 근데 캐릭터 많이 먹어가지고 나쁘지 않은데? 이분이 브로냐가 몇 돌이지? 어 이돌 좋아. 목표는 풀돌 풀제입니다. 풀돌 풀제 내 라이벌이네. 풀풀이면은 1400차 캐릭부터 쫙 달리고 광추 갈게요. 풀풀이면 총 7번 뽑고 5번 뽑아야 돼서 긴 여정이긴 해. 7 1단은 고봉밥 첫 단추를 과연. 아씨 너가 아 괜찮아 이제 처음이야. 풀돌 풀제는 그냥 마라톤이라 보면 돼. 처음에 잘 나왔다고 방심해도 안 되고 처음에 망했다고 그냥 포기해도 안 돼. 이거는 약간 중반 이후까지 가봐야 돼. 일단 무조건 확정이고 이번에 1돌 갈게요. 20연차 만에 떴고 그러니까 말했잖아 이거 그냥 풀돌은 그냥 쭉 가는 걸 계속 봐야 돼. 20차면 솔직히 뭐가 떠도 이득이야. 바로 그냥 복구 개이득 받죠. 와!
야, 클라라까지. 이러면은 바로 스틱 빼주면서 클라라 성은도 쌓고 확정에 또. 아니 무슨 야 페스티벌임? 맥두가 흥건한다. 대리 가차에 코레츠 진짜 다르긴 하다. 일단 지금은 고봉밥이긴 해. 야 또 나왔냐? 어이씨 개 잘 나오는데? 어 이 정도면은 풀돌 할만하죠. 30연차 만에 또 나왔어? 아니 아, 내게 이래야 되는데 아, 배 아프네. 설마 나 지금 뿌리고 있는 건가? 와 또 아케론이야? 이 정도로 빨리 나오면 풀돌 풀재만 거의 농담 아니라 거의 100만원까지도 세이브가 돼. 사실상 광추는 캐릭터보다 훨씬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캐릭터가 이렇게 빨리 끝나면은 부담이 없긴 하거든? 아 그래 씨발 너 왜 안 나오나 했다. 야 한 번은 이게 맞아. 그래서 일단 풀돌 완성했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그래도 또 풀돌 풀잿인데 이게 망하면 좀 약간 존나 다 벗거든요. 제가 은랑이랑 몇 개가 좀 망해봤어. 은랑 에디션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뭐 이게 이번에 은랑 에디션 박스입니다. 그래서 꺼내면은 이런 식으로 게임기 모양으로 생겼어요. 이런 식으로 생겨서 안에 은랑 아크릴이 있고 꺼내면은 이렇게 은랑이 있습니다. 메인 구성이 이게 아마 그 혜택 카드인 것 같죠? 닐루 에디션 때도 이 아크릴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. 이번에 은랑 에디션의 아크릴 스탠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크릴 스탠드랑 같이 들어있는 박스에 무드라이트 사용자 가이드가 있고 어 뭐야 그냥 스탠드도 따로 팔아? 얘를 키운 모습이 이거예요. 인게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인데 두 번째 박스에는 이 혜택 카드 가 있고요. 갤럭시 스토어 할인 쿠폰 2만원권 15매, 스타레일 인게임 교환 쿠폰, 은랑 에디션 스페셜 테마, 그리고 이 커버 안에는 키링하고 S24 플러스 커버랑 버즈 키링? 아 버즈가 아니구나 비즈구나. 요게 비즈고요. 이건 그냥 키링. 은랑 SD. 이건 이번 갤럭시 케이스죠. 이 친구들을 이제 끼울 핸드폰을 또 빌려왔거든요. 한번 끼워서 보여드릴게요. 끼우면 이런 식으로 착용이 됩니다. 옆모습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두 종이 있습니다.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불을 켤 수 있는 거거든요. 아 이거 여기다 쓰는 거구나 무드등이. 기다려봐봐. 불을 끄고 이제 스탠드에 이렇게 USB 연결해서 어우 너무 밝은데? 밝기를 리모컨으로 조절이 돼요. 이런 식으로 옆에 이제 꽂아서 무드등으로 쓸 수 있다는 거. 사실상 이제 몇 번 얘기 드리지만 사면의 혜택카드에 할인 쿠폰이 총 2만원짜리 15장 30만원 나가고 인게임 아이템 쿠폰이랑 뭐 이런저런 거 하면은 흔히 말하는 핵과금러한테는 2-3만원에 이걸 사는 셈이라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초에 스타레일 굿즈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구매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또 이게 좋게 좀 기회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보여줄 기회도 있고 좀 일찍 좋네요.